네, 안녕하세요. 그 글로리데이 연출한 최정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데이에서 두만 역할을 맡은 김희찬입니다. 네, 그 여기 있는 배우분들과 함께 영화 만들었고요. 배우들이 굉장히 빛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데이 배우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놀라셨죠, 감독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저는 글로리데이에서 사우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리고 정말 성장기 중에 방황을 하는 그런 친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야구라는 거친 운동을 하지만 심성이 여린 친구를 연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정말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좋은 시나리오를 써주시고 그리고 연출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보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영화를 보시고 정말 제 감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보면서 나중에 눈물이 너무 차가지고 꺽꺽거리더라고요. 울고 싶은 분은 많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시나리오 중에 정말 제일 좋고 감동스러운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선택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섰네요. 아, 일단 그 준비한 배우 같은 경우는 현장에 올 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요. 정말 너무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많이 만나면서 그 상호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그 상호가 실제 살고 있는 동네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기한테 역할을 몰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두만 역을 맡은 김희찬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저랑 집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밤에 항상 그 동네 공원 같은 데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들을 고민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질문을 해줘서 영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로리데이에는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한 명의 친구가 더 있는데 그게 감독님이었거든요. 제가 항상 친구처럼 옆에서 보호해주시고 디렉팅도 좋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거운 촬영장을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을 찍으면 같이 아스팔트 도로에 누워서 촬영을 하실 정도로 정말 헌신적이시고 정말 저희를 배우를 그리고 스텝을 배려하는 분이셨습니다. 네, 3년 전에 그 단편 영화 도시의 밤이라고 한번 와서 상영을 했었어요, 남편 영화에서. 아, 네, 3년 전에 시청구는 왔었는데 레드 카펫은 안 서고. 네. 네, 단편 영화로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포동이 정말 부산국제 영화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와서 정말 뜻깊고 오늘 와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부산국제영화제를 함께 즐기신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제가 단편으로는 예전에 왔었었는데 장편으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되게 좋네요. 네, 네. 그리고 글로리데이도 이제 곧 개봉하고 저 엑소도 추후 활동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도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데이 되게 재미있는 청춘 영화고 그리고 감동도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5번, 10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영화 안에서 굉장히 배우들이 빛이 나니까요.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배우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준면이 말대로 한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반좌향좌 해보겠습니다. 반좌향좌. 이쪽도 할 거예요.